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에서 울려 퍼진 두 발의 총소리는 전 세계를 30년간 전쟁에 빠뜨리게 돼. 과연 이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19세기 말엔 온갖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며 덩치를 키워갔어. 그렇게 전 유럽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아슬아슬하게 남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 이때 유럽에는 오늘날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발칸 반도가 있었는데, 남으로는 이 땅의 이전 주인인 오스만 제국이, 동으로 러시아, 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서로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땅이었거든. 이 상황에서 오스트리아가 먼저 칼을 빼들게 돼 바로 아래에 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하고 뒤이어 세르비아까지 먹어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세르비아에겐 엄청난 위기였거든. 그렇게 세르비아에 있던 암살단이 오스트리아를 향한 복수를 계획하게 되지. 이후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군대 훈련에 참관하기 위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 암살을 시도하는데, 이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해버려 황태자 부부가 탄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지만 수행원들만 다치게 됐지. 이날 사라예보는 황태자가 처음 나서는 대회 행사였는데 이런 행사에서 수행원들이 다친 거고, 이들이 걱정스러웠던 황태자 부부는 뒤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병문안을 가기 위해 차를 돌리게 돼. 그런데 차를 돌리던 곳이 라틴 다리 앞 샌드위치 가게였거든. 이때 하필 암살단의 조직원인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암살 실패를 자책하며 밥을 먹고 있었던 거야. 황태자의 차량이 갑자기 차를 돌리는 것도 보게 되지. 그렇게 프린치프는 벼락같이 뛰어나와 그 자리에서 페르디난트 황태자와 조피 황태자비를 저격하고 끝내 암살에 성공하게 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유럽의 화약고에 불이 제대로 붙은 사건이었지. 프린치프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지만 미성년자라서 사형은 당하지 않았어.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후 독일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오스만, 일본, 미국 등이 참전하는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돼. 한 줄 요약, 불법 유턴이 이렇게 위험하다.